오늘은 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은 아지네스텍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지지난주 이어서 대한전선 여전히 좀 보고 있고요. 세 번째는 현대공업, 그리고 마지막 풍목주정 보고 있습니다. 네,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대기업들이 언급할 때마다 계속해서 또 단기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참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섹터인 것 같기도 합니다. 저희 어떤 종목 더 살펴보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, 맞습니다. 아지네스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자동화 장비와 제어기, 그리고 제조용 로봇 제어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즉 기업들의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로봇에 대한 제어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로봇 관련된 뉴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작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무난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에 비해서 주가는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좀 적은 종목이기도 합니다. 최근에 삼성과 로봇 원천 기술을 공동 국책가적 사업으로 좀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인해서 좀 기대감이 좀 부여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특히나 삼성전자가 강력한 M&A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도 손꼽히면서 최근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현재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좀 상승세가 많이 나와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을 좀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이제 로봇주 섹터 안에서 아직 덜 오는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를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현재 지금 차트상으로 흐름들을 볼 때도 최근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닥권에서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들도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지난주부터 설명드렸던 대한전선에 대해서 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초고압 케이블과 산업전선 케이블, 그다음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후반 그룹이 작년에 인수를 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했다가 2021년도에 상당히 큰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. 그리고 2022년도 초부터 이제 바닥을 좀 다지면서 바닥권에서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관련된 전선 관련주이기도 합니다만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을 좀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있어서 원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점을 좀 반증해 주듯이 현재 연기금에서 4월 5일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기금에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개인들의 매도와 함께 외국인들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지만 4거래일 동안 상승세가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접근하셔가지고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지넥스텍과 대한전선에 대한 부분들 살펴봤고요. 오늘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